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제가 핀튀기의 별장, 요 세상 건전한 노래방에서 핀튀기와 놀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밀은 바로 이 노래방 기계에 있었는데요. 일단 비교를 위해서 이 노래방 기계를 모두 치우고 핀튀기에게 노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튀기의 노래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뭐 늘 듣던 소리죠? 음악이 나오는 오디오를 하나 놔두고 노래를 시킨다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기계는 다릅니다. 에코가 빵빵하게 들어가죠? 노래방 기계로 음악을 틀면 이렇게 진짜 노래방처럼 마이크에 에코가 들어가는데요. 신기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래방 기계의 화면. 화면에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오죠? 노래를 다른 걸로 바꿔준다면? 다른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유명한 몇몇 곡들의 뮤비를 감상해볼까요? 먼저 나비보베 따우, KK하우스. 뭔가 어둡고 심각해 보이는 그런 뮤비죠. 현재 최고의 인기곡이죠. KK 로이드. 오,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의 뮤비네요. 그나저나 우리 핀튀기 완전 꾀꼬리답네. 저의 최애곡 KK 발라드는? 뭔가 우울하고 차분한 느낌의 뮤비네요. 감성적인 곡들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푸크자매의 타이틀곡, 인기 많은 KK 아이돌은? 아하, KK 로이드와 같은 뮤비네요. 모동숲에선 이렇게 곡들을 총 4가지로 분류해서 뮤비를 집어넣어놨는데요. 이 뮤비는 기분 좋은 유형이에요. 이렇게 밝고 경쾌한 곡들은 요 뮤비가 나옵니다. 동숲의 아웃사이더죠. KK 메탈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번개가 치는 격한 내용의 뮤비가 나오는데요. 이건 살짝 무서운 유형입니다. 역시 인기곡이죠. 요 블루 삼각김밥 같은 경우엔 KK 발라드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우울한 느낌의 뮤비가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우울함 유형입니다. 우리 핀튀기의 에코가 굉장히 잘 들리는 곡이네요. 개인적으로 살짝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요 KK 가멜라는? 뮤비도 굉장히 난해하죠. 이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약간 기괴한 같은 난해한 곡들이 이 뮤비가 나와요. 역시 많은 사랑을 받는 곡, 산책이죠. 이 곡의 뮤비엔 아름다운 자연이 나오는데요. 이 유형은 여유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힐링 계열 음악은 이 뮤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최애곡은 과연 어떤 뮤비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노래를 주민이 이 에코빵빵한 마이크로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해보시려면 우리 핀튀기 노래방 꾸며주셔야겠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